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초롱입니다. 오늘은 홍해삼에 대해서 손질하는 방법이랑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홍해삼은 제주도에서 양식이 아닌 100% 자연산으로 나오는 해삼입니다. 지금부터 홍해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삼은 그러니까 일반 해삼의 모양은 알죠. 근데 왜 홍해삼이라고 부르냐? 빨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빨판을 보시면 이렇게 빨개요. 다른 해삼도 바닥을 보면 빨갛고요. 이게 등 쪽을 봐도 이제 약간 검붉은빛이 맴돕니다. 검붉은빛이 맴돌고요. 그 일반 다른 흑해삼, 청해삼, 양식되는 해삼이랑은 달리 확실히 홍해삼 빨간빛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손질하기 전에 살수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해삼은요, 사실 살수율이 100%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이 안에 내장도 있거든요. 내장도 있는데 내장부터 이 살까지 다 먹기 때문에 1kg에 단가가 높다고 해서 어우 비싸다 이게 아니라 100% 다 먹기 때문에 대략 200g만 사셔도 한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면 이 100% 홍해삼 요거를 어떤 식으로 손질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을 할 때 얘 안에 해삼 내장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고노와다라고도 하고요. 고노와다가 해삼 내장을 소금에 절인 음식인데요. 이거를 광어에다가 광어회에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어쨌거나 이 자연산 홍해삼의 내장도 바로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손질하냐면, 자, 먼저 칼을 준비해 주시고 배 쪽을 칼로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면요, 이렇게 안이 보이는데, 얘는 내장이 없죠. 그 해삼은요, 얘네가 위협을 느끼거나 할 때 내장을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삼을 뭐 택배로 받거나 했을 때 내장이 없는 해삼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내장이 있다면 내장은 밖으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바로 드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썰면 되는 겁니다. 손질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썰면 됩니다. 이제 민물로 한 번만 씻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해삼이 두껍다, 두꺼우면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개체인 경우에는 그냥 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통으로 길게 있으면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정말 간단하게 해삼을 손질해서 바로 드실 수 있고요. 요건 해삼 같은 경우에는 간장보다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삼이 너무 질기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질길 경우에는요, 살짝 데쳐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진 해삼을 포트에 뜨거운 물을 끓이신 다음에 한번 뜨거운 물로만 살짝만 데쳐 주시고요,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해삼을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드릴 때는 뜨거운 물로 살짝 데쳐서, 그러니까 데친다는 게 물에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 체에 걸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살짝만 데쳐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드럽기 때문에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도 좀 더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홍해삼도 택배가 가능합니다. 택배는 어떻게 가냐면요, 저희 비닐에 해삼을 넣고 해수를 조금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잘 밀봉을 한 후에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해삼이 좀 이렇게 축 처질 거예요. 애들이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축 처졌고요. 얘네를 좀 만지다 보면요, 이게 단단하게 굳을 겁니다. 그래서 해삼은 뭐 살아있는 상태로 잘 배달이 될 거고요. 받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손질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홍해삼은요, 지금 시즌부터 대략 3월까지, 초봄까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자연산이. 이때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홍해삼은, 아, 맛있네. 홍해삼은 이때 아니면 즐길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해삼은 사실 미스테리한 생물이에요. 홍해삼을요, 해삼도 마찬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서 바닷물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월 후에 원상복구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좋다. 그리고 해삼은 연령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얘네가 몇 살인지 어떻게 크는지 아직 학술적으로 조사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해삼 종류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많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해삼 한번 집에서 택배로 시켜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홍해삼을 이 살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택배를 받으시느냐?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저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밴드 링크가 있고요.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홍해삼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은 신선한 제주도 자연산 홍해삼을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연산 홍해삼, 특히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홍해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시즌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홍해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산물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